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맥켈리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싱글 유라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라는 곡은 설레임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사랑을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사랑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더 큰 의미로 하나의 어떤 시작에 있어서 연애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누군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럴 때 이 노래가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새로운 싱글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가장 설레이는 일이에요. 되게 상처적인 말이겠지만 제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아, 네. 유를 작업할 당시에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의 어떤 생일 선물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물론 제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이루진 못했지만 저는 장혜진 선생님을 제가 참 작업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았어요. 선생님 너무 젠틀하시고 너무 멋지신 분이시더라고요. 한 팀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트와이스? 굉장히 팬이에요. 아, 그 무대에서의 그 좋은 에너지가 참 이쁘더라고요. 저도 뭐 쉽게 얘기하면 1등도 해보고 싶은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저는 좀 많은 분들에게 의미로 남길 수 있는 곡을 좀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곡을 부르는 가수였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많은 분들의 기호를 다 맞출 순 없겠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그 음악에 떳떳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족하지 않은 음악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고 저라는 맥켈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래도 조금은 좀 보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네. 파스, 비, 스텝, 데스, 노트, 다리, 스타, 오른, 하나, 둘, 셋, 맞길, 식스, 센스, 바하, 개비, 다이, 하드, 블루, 노트, 시작, 하나, 둘, 셋, 다리, 스마, 아이, 헤드 머리 머리 둘 셋 에이 머리